이제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보면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죠.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순교한 영혼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기 역시 먼저 들림받은 성도들이 혼인잔치째 입는 세마포 예복과는 가치가 전혀 다르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빛만 보아도 각자의 마음이 성결된 정도를 알 수 있고 입은 옷과 장식들을 볼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표현해도 각 사람이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옷에서 바래지는 광채와 영광, 위엄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삭줍기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이나 영광도 없습니다.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아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혼인잔치에 신부와 들러리가 있을 때 이삭줍기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인공인 신부의 위치가 아니고 들러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요 결국 멸망하여 지옥불로 떨어질 영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때와 방법은 정확한 공의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지요. 7년 환란이 마무리되면서 그들의 악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이 채워지는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일말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 중에도 돌이킬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기회를 열어주셔도 결국 악한 자들은 악에 악을 더하여 심판의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공의 속에 7년 환란 후 섭리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직접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다가올 7년 환란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지요.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가족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이지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이 땅에서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응답하시고 건강과 부와 명예도 다 주시지요. 물론 오늘날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채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순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순교는 7년 환란 때 당하는 순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항상 위로와 소망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또한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고난을 당했다 해도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음의 행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의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실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경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매 순간이 더 좋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때로 어떤 연단이 있고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부지런히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